특이점이 온다로 유명한 세계적인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20년 9월 18일 세계경제포럼에서 말합니다. 2030년에는 인간의 뇌를 인공지능과 연결하는 기술이 나올 것입니다. 어릴 때 봤던 만화 강철 연금술사에서 주인공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인체 연성을 시도했고 그 대가로 한쪽 팔과 다리를 잃습니다. 주인공은 잘린 팔과 다리를 대신하여 을수를 차고 다니며 그 을수의 소재가 강철이었기에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이름을 부여받죠. 그게 뭔데 싶더가 라고 말하기 전에 이 만화의 주인공은 을수를 차고 다니는 장애인입니다. 만화상에서 주인공이 착용한 오토메일은 사람의 신경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을수보다 훨씬 빠른 속도와 반응을 자랑합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인공의 오토메일이 현실에서도 진짜로 사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사람 신경에서 흐르는 전기가 강해봐야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뇌에서 퍼져나오는 그 작은 신호를 기계와 연결한다는 것, 그게 쉽겠습니까? 2020년 3월 미시건대에서 세계적인 저널 사이언스 트랜슬레이셔널 메디신의 이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기술,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RPNIS, 한국말로는 재생적 말초신경 인터페이스를 발표합니다. 미시건대 연구진은 팔의 근육신경에 전극을 연결해서 그 신호를 증폭함으로써 내 팔이 내 팔 같지 않은 을수의 단점을 해결합니다. 앞에서 말했듯 만화에서의 오토메일이 너무 어려웠던 것은 사람 신경에서 흐르는 전기의 양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 신호에는 노이즈도 많아요. 즉 뇌에서 보내는 신호를 정확하게 증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시건대 연구팀은 절단된 부분의 끝에 근육 신호를 증폭할 수 있는 방법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어요. 결과적으로 이 방법을 통해 약 300일간 성공적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방법이 진짜로 가치가 있는 이유는요, 뇌에 전극을 부착한 게 아니라 이 절단된 부위에 붙이는 거라서 위험 부담이 적거든요. 만화에서처럼 그냥 조립하듯이 끼워버리면 되니까요. 실제로 지금까지 약 2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시스템을 투여했고, 특히 사고로 팔을 잃은 조 해밀턴 씨는 이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로우팔을 사용해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것에 감격스러움을 표현했죠. 다른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의수는 강철의 연금술사의 오토메일의 프로토타입을 재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연구의 결정적인 단점이라면 진행되던 당시 총 7명의 참가자를 통해 이 기술을 테스트했는데요. 실험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근육을 인공적으로 절단된 부위에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테면 바늘로 와이어 같은 걸 심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뇌에서 전달되는 신호를 로봇팔에 전달할 새로운 근육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수술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7명 중에서 3명이 중도 포기를 선언할 정도라고 합니다. 만화에서도 보면 주인공이 오토메일을 장착할 때 고통에 몸서리 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은근히 이 만화가 일종의 고증을 잘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사실 을수만은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를 이끌 기술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BMI 기억하시나요? BMI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의 약자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뇌파를 이용하여 외부 기기의 동작을 제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의 가치는 엄청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그 즉시 기계가 움직이는 시대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저는 경상도에 지금 살고 있고 여자친구는 서울에 살고 있다고 합시다. 안 본 지 한 달이 넘어서 여자친구와 스킨십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로봇 팔이라던가 아닌 패치를 팔에 붙이고 아 만지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그 즉시 여자친구 집에 있는 로봇 팔이 여자친구의 뺨을 만지고 여자친구 뺨에서 느껴지는 그 감촉들이 제 팔에 붙어있는 패치를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물리적인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과학의 힘으로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진짜 가치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2019년 위신거 박사는 네이처에 이미 촉각을 전달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고요. 싱가포르 국립대 연구팀은 2020년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인간의 신경계보다 훨씬 빠른 인공전자피부를 만들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촉감을 느끼고 전달하는 ACES라는 전자피부를 만듭니다. 이 피부는 전자피부에 닿는 열 정보를 1만 개가 넘는 센서를 통해 순식간에 전달합니다. 속도는 약 60나노초, 현재까지 개발된 그 어떤 전자피부보다도 빠른 속도예요. 연구진은 이 ACES가 AI와 접목되어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실제로 인텔의 로이히 유로몬픽 칩에 접목합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로이히. 이 인공 시스템은 자연적인 인간 신경계보다도 1000배나 빠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로봇이 인간보다도 훨씬 더 센시티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피부보다도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니까요. 갑자기 최근 들어서 이런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표되고 있죠. 논문이 발표되고 연구마다 다르지만 성공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수십 년 뒤에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제품으로 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렇게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말해서 가까운 미래에 제품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생각해봐요. 이거 폴드2 접히는 일이죠.
처음부터 갑자기 접힌 유리가 짜잔 하고 탄생해서 여기에 접목이 됐을까요? 아니죠. 저는 유리 소재는 제 전공이 아니라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구글링해도 무려 10년 전에 국내 저널에서 울트라 싱글래스 UTG를 사용하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고요. 구글 스칼라를 통해 찾아봐도 1963년도에 특허가 보이고 지금부터 약 20년 전 2000년대 초에 관련 논문들이 여러 차례 막 발표되고 있었어요. 지금 UTG로 갤폴드 만들고 플립 만들고 이런다고 막 UTG 관련주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미 UTG를 접히는 디스플레이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막 이런 발표가 우후죽순 이루어지고 있죠. 이거 10년, 20년 뒤에는 지금 UTG를 적용한 폴드2가 우리 눈앞에 이렇게 와있듯 BMI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디바이스들이 바로 눈앞에 와있을 겁니다. 전략을 미리 짜둬야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뉴스 보고 뒤늦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이미 다 끝난 곳에 투자할 겁니까? 아 물론 20년 뒤에 BMI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디바이스가 저렴할 거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당장엔 저렴하지 않겠죠. 하지만 가치가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혁신들은 고작 논문 몇 개가 시작이었어요. 반도체 소자들? 고작 논문 몇 장이었던 강대원 박사의 모스펫 논문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꿈의 디스플레이라고 불리는 홀로그램? 데니스 가버가 쓴 논문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현재 GPS부터 우주 항공에 필수적인 일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이 쓴 논문 몇 장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말하라면 수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연구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죠. 그러나 노벨이 말했듯 천 개의 아이디어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기술이 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바라봐야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전략 중 일부가 될 것이다.